호두가 단에 뭐로 보더랑 아들 내일서부터 나가갖고 지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이제 내일부터 나가야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조금 잡으면 천이야 아 이제 많이 잡히겠지 그거 항시 조심하고 엄마 네. 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를 때도 딸 이렇게 한번 불러보소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도 없어 맨 아들이랑 있고 우리는 야 이렇게 하지 아이 그래도 아들 생각 딸 한번 해봐 엄마 해볼까? 응 해봐 딸 아니 안 해봐가지고 안 쓸게 아들 이건 자연스럽고 딸 이거는 부자연스럽고 우리 아들은 잘 나와 그만 엄마는 딸 그러면 안 나와 좀 단계 그래도 아들 해도 큰 것은 큰 것이지 네가 고생은 하지 어? 나 처음 들어 뭔 처음 들어요 고생은 엄마, 엄마가 나 고생한단 말은 처음이요 아니 그거 내가 하지 않고 나 있는 데 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냐 언니도 엄마한테 표현 잘 안 하잖아 너는 나 그렇게 내 일을 그렇게 몇 10년 동안 그 다락 같은 거 다 닦아서 거기 내놓고 해도 너는 늦게 오잖아 애기 보내고 그러면 와서 엄마 고생했네 한마디나 하냐?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그런 소리도 안고 잘해놔도 퉁명스럽게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그럼 엄마가 서운하지 그러면 허단 말 가버리지 그냥 나는 속상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우리 엄마 고생하는지도 다 알지 그리고 TV 보고 뭐더라고 울기는 왜 울어? 부모한테 이렇게 보면 TV 보면 부모한테 잘못해서 뭐시 막 하면 막 운디야 혼자 뭐더라고 그래 그거 울기는 있을 때 잘해야지 알았어 그래 너도 잘해 너도 잘해 잘해야지 야 이제 부모 살 얼마 안 남았어 혹시 얼마 안 남으니 그런 소리는 엄마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언제 죽을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한테는 엄마는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잘하라고 알았어 사람 있을 때 알았어. 죽으면 뭔 소용이 있대야 울고 불고 오면 알았어 특히 큰 누나 너 잘해 알았어야 나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누나 너는 붙어 있잖아 엄마랑 같이 알았어 동생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현희 씨 가까울수록 소홀해지기에 혹시나 엄마가 아픈 걸 눈치채지 못할까 삼남매는 항상 그게 걱정입니다.